재미 오빠들 여기는 나이트 구독 좋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로 따지면은 중량구나 아니면 이제 강남권 그런 딱 갖춰진 거 그런 건데 수도권처럼 되게 진짜 고급스럽고 여자분들 되게 고급스럽고 기본적으로 다 꾸미고 오세요. 40대들인데 전부 다 꾸미고 오세요. 40대가 꾸미면 어떤 느낌으로? 김희선이죠. 김희선이죠. 진짜 춤추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네. 부킹한다 그러면 룸으로 가시고 네.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시설에 난 룸 잡을 것 같아 진짜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경기도 분들도 많이 내려주고요. 생각보다 출장차 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출장차 부산 내려왔다면 아시아드 무조건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아시아드가 되게 유명해. 근데 여기 아시아드 아시아드지만은 옆에 아까 그 사우나 네.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우나래.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허심청 제일 유명하죠. 허심청 남자 여자 부킹 조인율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부킹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다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되는 사람은 항상 되고 네.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계속 찾아오시고 이러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근데 웨이터 재량 아니야 그거는. 어느 정도 손도 좀 먹어주지만은 웨이터가 그만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뛰는 건 자신 있죠. 갈 때까지 끝까지 해드립니다. 한 팀 남았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도깨비님의 부킹 노하우. 제가 생각하는 부킹 노하우는 일단은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아는 거죠. 몇 달이 지나도 이 사람이 부킹했다, 이 사람이랑 같이 나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억하죠. 원래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공책에 기록을 하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지. 머릿속에 입력을 하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에는 이제 항상 메모지나 이런 거에 이제 제가 입력을 해놓죠. 그럼 서울에서 출장 오신 분들도 여기 와서 이제 지명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지금도 맨날 자주 오시는 분이 한 네 번 정도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분이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것도, 많아요? 그것도 또 많죠. 그러니까 해운대나 저 광안리 놀러 왔다가 나이트 한번 가자 여기? 네. 여름에 근데 여기 대박 났을 것 같아. 여름에 바글바글. 여름에도 많죠. 여름 되면은 부산 여기가 나이트클럽이 9시나 8시 사이에 딱 불 차버려요. 맞죠? 9시 불 차죠. 네. 네. 남자들은 전부 다 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룸 대기를 하는데 양주 두 병을 들어가면 이제 하이패스를 주고. 그럼 저 멀리서 저 루이 14세 그럼 바로 소리짱. 밖에서 이렇게 삐끼 치는 경우도 있나요? PR 나가시는 분들 또 있죠. 따로 있죠. 하시는 그건 다 자율입니다. 그럼 여기 오시는 여성분들은 연하를 좋아해요? 연상을 좋아해요? 대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반반인 것 같아요. 연상 좋아하는 분도 한 반 정도 계시고 연하 좋아하는 분도 반 정도 계시고. 그러니까 서울 남자들이 놀러 왔어. 부산 여자의 반응은 어때요? 좋아하죠. 어떻게 왜 좋아하는 거야? 일단은 말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랬어요? 저랬어요? 네. 밥 먹었어요? 말투 자체가 좀 부드럽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서울 여자가 앉아있고 부산 남자가 들어왔어요. 네. 그것도 좋아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산 남자 약간 좀 무뚝뚝하고 이제 했나? 밥 먹었나? 이랬잖아. 네. 그런 매력? 말투들이나 이런 걸 TV에서만 보는 걸 네. 나이트로 와서 실제로 들어보니 이게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각지 이런 사람들이 싹 하고 말투가 되게 재밌겠다 그러면은. 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여기 아시아드 부산은 서울은 어떻게 부킹하냐면 아니 부킹 한번 가시고 좀 땡기는 맛도 있고 한번 가시고 이러는데 여기는 부킹을 어떻게 하는지. 아 부킹 한번 가시겠어요? 되게 공손하게 합니다. 팔 잡아당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업 중간중간에 이제 지배인이나 이렇게 말 이런 것도 없고? 말 중간중간에 말은 있는데 네. 특별히 말이 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막 해서 막 심하게 여자가 인상 쓴다 하면 무전 날라오거든. 야! 땡기지 말라고! 가끔 비율이 안 맞을 때 비율이 맞은 날에는 굳이 팔을 안 당겨도 이제 충분히 부킹이 되는데 만약에 비율이 안 맞는 경우에는 급하다 보니까 서로 당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전이 날라오죠. 나도 서울에서 한 테이블에 최고 매출 올릴 때가 4,500씩은 올렸는데 네. 이 부산 이런 이렇게 대형 룸, 좋은 룸에서 네. 하루 평균 최고 매출 올린 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 방에 받은 적은 이제 140만 원이. 아 네. 대충 이제 로얄 샤프심 이런 거 세네 병.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돈을 써서 부킹이 조인이 잘 되는지. 근데 제가 비싼 술 팔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베크로만 와서 팔아가지고. 네. 이 동반으로도 많이 와요? 동반으로 룸에 되게 많이 오세요. 가장 이제 재밌었던 썰이나 기억에 남는 손님 혹시 있으신가 혹시? 손님끼리 오셨는데 싸우고 있었어요. 일행끼리. 예.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고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 테이블이니까 예. 얼른 뛰어가서 말렸는데 말리다 보니까 다리에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꼭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 말림도 중단하고 갑자기 뒤로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사물함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죠. 예. 급하니까. 예. 검은 옷이 아니라 청바지를
입었어요. 네. 근데 청바지를 입었더니 반응이 어, 저 사람은 뭐지? 되게 젊다. 네. 신선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먹혀서 그거 청바지 입고 이제 찾아온 거야? 아니요, 찾아오진 않았죠. 그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음에 왔을 때 지난번 청바지 입었는데 오늘 꼼바지 입으셨는데 이러는 분들도 아, 생기고 이제 부산 웨이터들이나 손님은 좀 순수하네. 그러면은 이런 데는 외지도 있고 대전, 대구, 부산, 서울도 있고 하는데 진짜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 그 이런 손님들은 고객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저는 이제 여자한테 좀 인기가 없는가 봐요. 여자 손님의 비율이 1이라면 남자 손님 비율이 9거든요.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넘는 분들은 이제 전화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안 하고 왜 전화 안 하냐 항상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난 싫어하던데? 제 안부 인사 안 하면 다음에 놀러오시면 항상 뭐라 하시더라고요. 30대 중후반 연령층들은 굳이 관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제가 생각할 체력은 1등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준단 말이죠. 다른 사람 찾아가봤자 저만큼 끝까지 해준 사람이 잘 없다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체력은 1등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더라도 뭐 자전거도 많이 타고 탄악 마라톤 대전 했었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웨이터들도 술 담배 안 한 사람들하고 낮에 하다못해 저 개천 좀 뛰는 사람 뭐 이런 사람 확실히 틀려. 술 담배 하세요?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좋아합니다. 도깨비님 한잔 하세요 이러면은 아 형 죄송한데 저 부킹해야 되는데 똑같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난 이제 말씀하지 저 부킹해야 돼갖고 술 드시면 저 부킹 못해요. 저는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한잔 하세요. 오 한잔. 왜냐하면 일하는 동안에 또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알코올이 다 분해되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몇 잔? 뭐 한 병 먹어도 뭐 거뜬하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일 하기 전에도 뭐 한 병 정도까지는 뭐 네? 아 그래요? 아니야 나랑 세 살 차인데. 당뇨랑 콩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죠.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저도 뭐 혼자 뭐 원샷 하면서 약간 쑥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또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운전해서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혹시나 만약에 아쉬워오게 되면은 도깨비가 책임지고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믿고 찾아주세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